중국이 미국, 영국 등 서방의 핵잠수함을 노려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 선원 55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월 3일 데일리메일은 영국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093-417호가 영국이나 미국 잠수함을 잡으려 중국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 선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지난 8월 비슷한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됐을 때 중국은 이를 헛소문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국은 지난 8월 21일 핵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 연합군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닷장해물에 부딪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을 수리하는데 6시간이 걸리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탑재된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을 중독시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는데요. 이 사고로 장교 22명, 장교생도 7명, 하사관 9명, 수병 17명 등 승무원 55명이 사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사망자에는 대령급 고위군 간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영문 명칭을 티베트에서 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티베트에서 열린 국제포럼 명칭을 중국어와 영어 모두 제3회 중국 시창 환 히말라야 국제협력 포럼으로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티베트를 가리키는 중문 명칭을 시장으로 쓰면서도 영문 명칭은 티베트로 썼습니다. 명칭 변경은 달라이라마 등 분리주의 세력을 누르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20년 역사의 중국 대표 브랜드인 칭다오 맥주 제조 공장 내 생산 원료가 적재된 곳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칭다오 제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메갈을 보관하는 장소에 들어가 방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칭다오 맥주 측은 공안에 신고했고 조사에 돌입했다며 품질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황 여파로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중국 기술 전문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조사 업체는 지난 3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6,670만 대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역시 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셈으로 전문진은 경기 침체가 교체 주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리국자들이 미국에 가기 위해 거쳐가는 일명 죽음의 정글, 다리엔갭이 중국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통로라는 걸 알게 된 것인데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 말고도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미국행을 결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벼랑 끝 이민자들이 미국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파나마 다리엔갭. 급류가 흐르는 가운데 높은 산과 정글, 독사와 독충으로 뒤덮여 있어 죽음의 정글 혹은 지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El Darién es una ruta esa jungla, es una jungla de la muerte. No opten por Darién, no es humanamente recomendado. 그만큼 도중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그런데 주로 중남미인들이 통과하던 이 죽음의 길을 지나가려는 중국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경로를 통한 미국행이 유명해지면서 어느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미리국 루트가 돼버린 겁니다. Here we have this giant mass of Asians coming in saying, please, and they make this, please, arrest me. Where's the guy who's going to arrest me? It's very unusual for this area.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국하겠다는 절박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그러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도 이들을 미국으로 떠미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는 경찰 같은 정부 요원에 붙들려 신체적 폭행을 당한 뒤 탈중국을 결심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농민의 땅을 정부 강제 征收
全资征收价格非常低，然后还要叫那个政府的人叫了很多黑社会，还有那个。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에콰도르가 주요 거점입니다. 다리엔 갭 통과에 목숨을 건 사람은 2021년 13만에서 지난해엔 25만 명을 넘었고 올해 현재에도 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아이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